오늘 해볼 얘기는 스트릿 댄스의 가장 큰 특징인 프리스타일과 배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프리스타일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배틀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배틀이란 게 생겨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스트릿 댄스 자체가 처음 생겨난 게 미국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태초의 배틀의 형태는 미국 뉴욕의 갱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1950년대 흑인들의 문화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험난했겠죠. 빈부격차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대신에 조금씩 그런 흑인 노동자들 그리고 흑인 노동자들의 자식들, 젊은이들의 계층이 피지컬적인 능력은 뛰어나고 그들의 특유의 그런 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움직임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공간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다가 뭐 길거리에 있는 대로 뭐 드럼통으로 스틱으로 치면서 그 비트를 삼아가지고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그러다가 전자기기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붐박스 큰 카세테이프 들어가는 길거리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지금의 그런 클럽이라는 문화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초창기에는 거의 그냥 안 쓰던 창고 그런 것들을 뭐 주말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그런 공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클럽들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즐기다가 워낙에 뉴욕 안에 그런 갱들이 서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잘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갱단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야쿠자나 뭐 삼합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걔네들은 그냥 힙합 자체를 하는 애들 자체가 그런 애들이 그냥 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갱들의 또 서로 클럽 안에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평화적으로 우리 그냥 춤으로 너네 팀에도 춤 잘 추는 애 있지? 우리 팀에도 춤 잘 추는 애 있어. 서로 막 춤추고 아, 너 내가 이렇게 발랐어. 이번에 우리가 이겼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의 뭐 비보이들을 보면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총을 숨긴다던가 네 목을 자른다든지 막 되게 도발적인 게 되게 많아요. 얼굴을 때리는 신용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갱 문화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춤추는 시간들이 사람들이 막 그런 무도회장에서 춤추는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J가 턴테이블이 A, B가 있으면 이 턴테이블이 음악이 다 틀어지고 반대쪽으로 이 패더라고 하죠. 음악을 넘기면서 삐끽삐끽 하는 소리가 나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걸 넘기기 위해서 그런 턴테이블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기 위해서 이 비트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 패더와 스크래치 등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음악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비트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브레이크 비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 브레이크 비트 때 이제 춤추던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 공터가 되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댄서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기량들을 뽐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브레이크 비트 댄스 브레이크 비트 댄스 보이라고 해서 비보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사이드에서는 비보이들의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그게 사실 힙합 컬처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죠.
그러던 시절에 펑크 뮤직이 웨스트사이드, 그러니까 LA 등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락킹이나 팝핑 같은 스타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에 서로 많이 융합이 되면서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 스타일, 그러니까 힙합 음악에 추는 댄싱이었죠 사실. 네. 그런 것들 나오면서 점점 더 배틀 문화들이 커져갑니다. 점점 스트릿 댄스도 장르화되고, 이건 비보잉이다, 힙합이다, 하우스다, 팝핀 락킹, 지금의 뭐 와킹이나 크럼프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듯이 점점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그 배틀을 많이 하게 되고, 배틀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DJ가 필요하죠. 그리고 배틀에서는 위너가 있어야 되니까 그라운드에, 그래서 저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재밌게 조금 더 뜨겁게 배틀을 만들 수 있는 MC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DJ, 저지, MC, 이렇게 배틀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자체는 그런 식으로 생겨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딥하게 하고 싶은데, 물론 시작은 배틀을 하기 위해서 프리스타일을 하죠.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배틀이란 문화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게, 스트릿 댄서들에겐 뭔가 무대에 극을 올리는 뭐 뮤지컬, 댄스컬, 뭐 연극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주, 요즘은 거의 뭐 매주, 한 주에도 뭐 전국에서 많이들 열리지만, 제가 한참 춤추던 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1년에 몇 개 안 열렸어요, 배틀이. 그래서 오히려 댄서들에게 소중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배틀을 통해서 댄서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력이 뭐 경력이 오래됐고 얼마 안 됐고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뭐 마냥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보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는 거죠, 배틀이라는 건. 그래서 댄서들에게도 사랑받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도 그런 정해진 안무를 추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날것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뭔가 뜨겁죠. 이게 하니까 제한된 시간, 보통 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서로 라운드를 하거나 예선을 거쳐서 정말 뭐 한 막 100명 모였는데 본선 막 올라가서 16명 16강부터 올라가고 결승전 때 이렇게 하고 뭐 연장 나와서 한 라운드 더 하고, 뭔가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솔직히 보기 힘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는 사실 이 라운드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배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짧게 짧게 흘러가고, 그 안에 또 댄서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습했을 때 본인의 노하우들을 꺼내놓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배틀 주변에서 혹시라도 배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프리스타일 같은 것들을 연습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용어적인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이 뭐 스맨파나 수우파에서 뭔가 배틀 나온다 하면, 그래 그냥 배틀이니까 뭔가 싸우는 거겠지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배틀에 대한 기원, 그리고 프리스타일,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배틀을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프리스타일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케이팝 안무 같은 거를 하나를 하면 그걸 몇 년이 지나도록 매일매일 계속 연습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질리잖아요. 재미없고 그냥 일이 돼버려요. 일이, 처음에는 그냥 하던 것들이 나중에 일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뭐 프리스타일 하면 매번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내가 듣는 음악, 소리 심지어 같은 음악인데도 매번 다르게 그때 당시의 느낌과 그 순간의 나의 실력으로 다르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본인의 춤이 춤 실력이 늘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그래서 안무를 하는 친구들에게도 되게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프리스타일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꼭 배틀을 나가서 뭔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의 자기 만족. 그리고 프리스타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장단점이 되게 많아요. 또 새로운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구나. 심지어 저도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서도 지금도 새롭게 개발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게 꼭 뭐 전혀 색다르고 막 갑자기 창조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나는 원래 이런 움직임 잘 안 했었는데 아 음악의 이런 소리에 이런 움직임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끄집어낼 낼 수 있고 그런 날것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게 프리스타일 연습인 거죠. 그러면 프리스타일은 어떻게 연습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프리스타일이 조금 더 실력이 늘 수 있는가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